폭염도 폭염이지만 사실 우리 이웃에 어떤 사람들이 이 날씨 그 무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그한 생명이 쓰러져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50분 가까운 분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전엔 그게 그냥 다 자기 팔자근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기 요금을 조금 낮추어서 에어컨을 쓰시라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또 특히 에어컨이 보급되지 못한 가구가 약한30% 이상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앞으로 폭염과 한파도 재난에 포함시키는 그런 법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앞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그런 서비스 행정의 내용들이 아마 그만큼 이제 폭이 넓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 소비자로서의 국민들은 그래도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한 것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아마 정부 24라는 것은 그 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항상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했던 그런 행정을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 한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원장님도 오셨습니다만은 핵심은 보니까 뭐든지 전부 떼서 서류를 떼고 어디서 구해서 그렇게 붙이고 인정받고 확인받고 아마 그런 절차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언론은 우리 드디어 우리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 이것은 한 종족의 재앙이다. 이렇게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은 항상 우리가 타인과 또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데서 오는 아주 큰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바로 이런 어린이를 키우는 우리 젊은 어머니들 그리고 또 노령연금 신청 등 이렇게 시니어들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좀 답답하냐? 왜 이렇게 까탈스럽냐라는 마음 들지 않도록 국가가 봐도 당신 옆에 있다라는 그런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못 봤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이제 시연을 하겠다고 하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만 1년에 건수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용만 해도 한 1,400억 된다고 합니다. 각종 민원 서류 떼고 그왜그 이제 옛날에 그렇다면 필증이라 합니까? 그거 세금 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 혁신, 사회 혁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그럼 뭐 혁신 역대 정권마다 다 혁신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왔냐? 뭘 혁신한다는 거냐? 말로만 그냥 정권 바뀌었으니까 한번 그렇게 생색 내다가 또한 1년 지나고 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또 현실에 파묻히고 그런다고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김일재 실장을 막 쪼았어요. 도대체 당신은 지방 살림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뭘 맨날 혁신하냐? 제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 정부 마지막 박명재 장관 하실 때 2월 25일이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데도 2월달 국회 보고서에 제일 우선 과제 혁신돼 있길래 제가 그 당시 박명재 장관한테 행정자치위원회 때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사실 이달 말이면 다 끝날 혁신한 용어 아닌 게 아니라 3월달 취임하신 대통령께서 전보 때는 뽑아버렸지만 혁신도 한꺼번에 뽑아버리셔가지고 혁신이 아직까지 여기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께 감히 뭐 어공이 늘공한테 드려도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절박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 딴에는 뭐 열심히 하고 기획하고 뭐 심지어 죄송합니다만 오늘 협력업체 사장님 같은 저런 아이디어 없고 또 IT 기업에 저런 분들한테 충고를 받아놓고는 마지막에 나오는 제품만 보면 별볼 일이 없는 이제 이런 거 그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행사하고 직접 관계되지 않습니다만 그저께 이제 판교를 대통령 모시고 가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새로운 시대의 데이터 마이닝 혹은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이 갈등을 어떻게 풀 건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자 그걸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거기 있는 그 젊은이들은 좀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보고 좀 한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내밖에 두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여지가 많은데 그걸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어디까지 가겠냐라고 그렇게 그 젊은이들한테 항의를 받았습니다. 아마 거기에 한 4만 명 가까운 새로운 ICT 쪽에 젊은 두뇌들이 크게 모여있던데 부럽기도 하고요. 거기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요 2차 판교단지, 3차 단지까지 앞서면 거기가 부가가치를 한 70조 매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70조. 여러분 70조면 어느 정도인가 아세요? 지방에 있는 거대 공단 서너 개 합친 겁니다. 그걸 그 판교라는 거 한 20만 평에 거기에 그 두뇌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지방분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그리 다 몰리지 않을까. 그랬을 때 결국은 지방에 있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서비스라도 통해서 당신들이 새로운 세계에 오는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이 보고를 받으면서 아유 왜 이런 서비스는 또 따로 하냐. 정부 24에서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겠냐. 왜 정부 24라는 포털에 민원 24도 땡겨오고 다 땡겨와서 이제 전자정보가 제일 발전했다는 영국 같은 데는 gov.greatbritain.gb만 딱 치면 싹 다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데 왜 우리는 정부 24, 민원 24, 오늘 하는 또 뭡니까? 문서 24, 또 이러다가 뭐 어린이 24, 공무원 인사 24 안 나올지 내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쭤봤더니 우선 요 시스템 자체의 검증과 안정화 기간을 거치어서 완벽하게 통합을 하겠지만 지금은 링크는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거는 주로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편에서 아마 이 시스템이 설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많은 노고를 하셨고 특히 이번에 폭염 때 보니까 뭐 공무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온몸을 던져서 국민을 도우려고 노력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그분들이 우리를 고용했잖아요. 그 고용 중인 국민이 봤을 때 부족한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사장님이 봉급 줄 때 지 열심히 한 거 기준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각오로 오늘 이 개통식이 바로 국민들한테 우리 제대로 할 수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오늘 우리를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끌리드 원장님도 오셨고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권 교수님, 천학삼 소장님, 또 이선명 원장님, 박진국 협회장님 한 분 한 분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전자정부 또 국민의 편의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위해서 충고를 아껴주시지 않은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